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오브젝트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장애물이 있는지 몬스터가 가까운지를 체크하고 공격 가능한 가까운 적을 찾아서 감자를 쐈었죠. 바로 코드 확인 해봅시다. 가시죠.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플레이어 타겟팅을 하는 스크립트에 몬스터 오브젝트를 담는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플레이어와 몬스터를 체크하는 콜라이더를 이용해서 몬스터들을 리스트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방에 진입을 하면 몬스터 리스트를 플레이어에게 넘겨주고 리스트를 접근하도록 했었어요. find all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찾고 리스트에 저장해도 되는데 저는 find all 함수를 안 쓰려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플레이어를 포문으로 하나하나 체크할 거예요. 포문 탭탭 몬스터의 총수만큼 포문을 돌리고 몬스터와 플레이어 사이에 거리를 저장하고 그 방향으로 레이저를 쏩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장애물 없이 몬스터가 레이저에 닿으면 타겟으로 정하고 그 타겟 거리도 저장을 해요. 다음 루프에서 몬스터가 레이저를 만든다면 타겟 거리를 비교해서 더 가까운 놈의 인덱스를 저장하면 완성되겠죠? 쉽죠? 아래에는 매 루프 때마다 장애물과 상관없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갱신해줬어요. 루프를 나왔을 때 타겟 인덱스가 없으면, 즉 레이저에 맞는 몬스터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몬스터를 타겟으로 정해줬죠. 타겟이 정해졌으니 플래그 하나 두고 거리로 사용했던 배수들은 초기화를 합니다. 이제 타겟 방향으로 쳐다보고 감자를 던져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구현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몬스터가 레이저를 맞을 때와 아닐 때 레이저 색깔을 달리하는 겁니다. on draw 기준모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저 색깔을 바꿔가며 선을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가까운 오브젝트 찾는 알고리즘을 구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아마도 방을 생성하고 이동하는 것까지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